개장 전 오프닝 리포트입니다. 오늘도 증권사의 의견이 바뀐 종목들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합니다. 상향 조정된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카카오게임즈 최근에 많이 언급됐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하향 조정된 종목은 하이브와 SK리츠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유지된 종목이 ST팜과 한솔재지 그리고 KCC와 신규로 이제 다시 개시가 되는 BH입니다. 자, 첫 번째는 에코프로 BM부터 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18만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올렸습니다. 자, 2022년 매출액을 5조 2천억 원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우선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4%, 매출은 전년 대비 282%, 그야말로 예상을 대폭 상회하는 그런 실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가 인상과 그리고 4공장이 재가동된다라는 점, 그리고 6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을 좋은 재료로 봤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그런 내용도 밝혔는데요. 3분기 매출과 관련해서 전분기 대비 30%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메탈 가격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가는 추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전구체의 외판 물량 증가와 그리고 수직 계열화에 따른 비용 절감 효과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투자와 관련해서도 지금 급변하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침대로 계획을 유지한다라는 점도 좋게 봤습니다. 다음은 카카오게임즈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7만 1천원에서 7만 6천원까지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우마무슴의 새로운 게임 이름이죠. 이 업데이트의 결과가 좋았다. 그 다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3분기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카카오게임즈 우마무스메가 이 매출 순위가 점점 하향되고 있다는 것을 걱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업데이트를 한 이후에 트래픽 지표도 올라가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예상 대비 대호조를 보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뤄봤을 때 앞으로 크고 작은 컨텐츠 업데이트를 통해서 우마무스메는 안정적이고 길게 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영업 실적과 관련해서는요. 분기 대비 92%, 매출 27% 급반등에 성공했다라는 분기 기준의 얘기를 했고요. 대만에 지금 나가 있는 오딘 게임, 그리고 우마무스메 한국에 대한 이런 신규 게임에 대한 반영치, 그리고 자회사 매출의 성수기 효과가 긍정적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은 다시 개시되는 종목입니다. BH인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이고요. 4만 1000원으로 개시를 다시 합니다. 이제 하반기 따뜻한 겨울 그리고 내년 성장 모멘텀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인데요. 우선 3분기 실적 전망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 매출 29%로 올려잡았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둔한데도 불구하고 우호적인 환율 상황 그리고 하반기에 있을 신제품 효과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성장 모멘텀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년에 전장용 무선 충전 모듈 사업이 본격화되고 또 2024년 이 IT 기기 쪽에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 다각화와 성장 산업의 매출 비중이 증가된 점을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저평가 국면으로 판단하면서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 보겠습니다. DB금융투자이고요. 매수 의견 유지 37만원에서 22만원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2분기 실적은 전망을 상회하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영업이익 전년 대비 215%, 매출 84%입니다. BTS하고 세븐틴, 그리고 TXT 뭐 이런 가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앨범 판매가 호조를 보여줬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BTS의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공연 그리고 세븐틴의 일본 팬미팅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모멘텀으로는 새로운 아티스트와 BTS의 유닛 활동을 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오프라인 공연 회복이 더딘 거는 조금 부담이 되지만 세븐틴 그리고 TXT 판매량의 증가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규 걸그룹에 대한 초동 판매가 괜찮다라는 점에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BTS 완전체에 대한 모멘텀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부담 요인으로 잡으면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K리츠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고요. 투자 의견은 홀드에서 바이로 상향 조정했고 목표 주가는 반대로 7,200원에서 6,800원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담아야 할 리츠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량 자산을 편입했습니다. SK유타워라고 해서 랜드마크급 지금 빌딩이 되겠습니다. 향후 자산 가치에 대한 가파른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실률도 낮고 또 역세권이라는 긍정적인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기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 영향이 이미 좀 높아진 금리로 차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차환시 금리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발행가액 확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8월 26일 신규 상장이고요. 5,060원 확정입니다. 그리고 2,102억 원 규모의 이 건물 매입을 위한 유증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적으로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전히 좀 제한적이고 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된 이유는 보유 가치를 충분히 반영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 주가는 유증의 영향이 반영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프닝 리포트였습니다.